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아직도 그날 화재가 아른아른 떠오를 지경이니까. 하지만 불 속에 있었던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 더는 후회 같은 걸 남기고 싶지 않아. 소방관에게는 구해야 할 목숨이 두 개가 있다고 하지. 하나는 구조자의 목숨,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의 목숨.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보란 듯이 모두를 구해내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테니까. 당신이 최고 관리자였나? 좋아. 모두를 구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어. 야크샤의 우두머리로서 기꺼이 협력하지. 면담? 무슨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 아, 마침 잘 왔어. 오늘 하체하는 날이었거든. 앉지? 자세 봐줄 테니까. 근육통? 잘 됐네. 근육이 붓고 있다는 증거잖아. 자, 엄살 부리지 말라고. 네로? 아, 전대원들이 지어준 별명 같은 거야. 환상종 인자를 발현한 카운터들은 저마다 특징이 있거든. 난 검은 고양이라서 네로. 어때? 쉽지? 관리국이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알겠지만 비밀 조직인 이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언젠가 전대원들이 떳떳하게 자기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 좋은 장비는 현장에서 더 많은 목숨을 구하기 마련이지. 관리국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이란 마음에 들어. 물론 장비 담당 지스틴한테 굽실거래하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야크샤 전대는 규모는 작아도 전대원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뚜렷해. 효율적인 임무 수행에는 엄격한 상하관계가 필수라곤 하지만 뭐, 싫진 않아, 이런 떠들썩한 분위기. 저, 그 눈앞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면 나도 모르게 한 대 쥐어박고 싶어지거든. 그러니까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어쨌든 나도 때린 건 미안해.
사과하지. 내일 뭐 하냐고? 내일은 등이랑 어깨 하는 날인데. 뭐야, 당신도 트레이닝에 관심이 생긴 거야? 하하, 진작 말하지. 따라오라고. 그 비실비실한 몸을 탄탄한 근육질로 바꿔줄 테니까. 아, 우리 부전대장은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야. 어떻게 당근만 먹고 저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카운터라서 일반인보다 기초 대사량도 훨씬 높을 텐데.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아직도 그날 화재가 아른아른 떠오를 지경이니까. 하지만 불 속에 있었던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 더는 후회 같은 걸 남기고 싶지 않아. 트레이닝 룸으로 써도 불만 없겠지? 역시 가만히 있는 건 적성이 안 맞아. 이러다간 진짜 근손실 올지도 모른다고. 진압 작전을 시작하겠다. 전대원 모두 위치로. 야크샤 전대, 작전을 수행한다. 잔불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 작전 완료. 야크샤 전대는 남아서 사후 처리를 수행한다. 이상! 명심해! 구조가 최우선이다! 단 한 사람도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어! 우린 언제나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무게는 짊어질 수 있어. 하, 스쿼트부터 시작하지! 무게는 300부터! 어때? 이걸로 조금 더 강해지는 거야. 설령 뜨거운 불 속을 헤쳐나가야 할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아. 테라브레인이 아니라 직접 나서려고? 오해인걸? 신경 쓰지 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헤쳐나가면 돼. 고마워. 야크샤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야. 지스틴 녀석이 좋아하겠네.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볼게.